안녕하세요. 블루버드 건설 부대표 최은진입니다. 제 디자인의 모토는 주거든 상업 공간이든 오피스든 제가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혼자 노트북 갖고 와서 일하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요. 바닥 벽 천정 전체적인 마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타일은 사실 매지가 적을수록 관리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600에 1200짜리 대형 타일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벽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래서 손톱으로 긁어도 스크래치가 나지 않고 관리도 편하고 물걸레질을 해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급 주택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인트인데요. 그리고 저희는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는 걸 걸맞는 조명이라던가 스위치라던가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뭐 프랑스 브랜드인 르그랑 스위치나 콘센트 기기를 사용했고요. 조명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조명들을 많이 사용했고요. 저희가 사무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신경 쓴 부분이 또 근처에 외국인들이 많아서 화장실, 욕실 부분에 세면대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높이를 높였습니다. 요즘 뭐 한국 사람들도 키 크신 분들이 많아서 기존 높이들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용하기 조금 편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1인 크리에이티브 기업인들이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블루버드 건설의 이진우 소장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둔 건 외부와 내부 공간의 그 칸막이라든지 그 외부 공간에서 들어오는 기밀성, 단열에 대한 효과 더 신경을 두었던 현장이고요. 그리고 그 내부 칸막이 벽 같은 경우에도 그 1.0B의 그 시멘트 벽돌로 공간을 칸막이로 그 조정을 쌓고 사이에 각재를 두어 그 석고를 두 겹을 두면서 기밀성을 더 높였습니다. 천장 부분과 오픈 공간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점이 좀 있었고요. 배관에서 나오는 소음들 처리하기 위해서 그 소음 방지 처리를 하면서 천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보통 사용하지 않는 그 천장과 바닥에 마이너스 몰딩을 사용하여 재료 마감에 대한 심플함을 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리얼PS의 부동산 사업본부 소속 김명성입니다. 네, 일단 위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밖에 남산타워가 보이는 여기는 경리단길이고요. 경리단길 이면에 있습니다. 건물은 총 6층 건물에 지하와 1층은 주차 공간으로 되어 있고 저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곳은 2층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이라고 하면 사무실은 아무래도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좀 딱딱하죠. 그 업무시설의 그 딱딱함에서 벗어나서 이 생활 편의를 더해서 적어도 이 공간에 있는 이 시간만큼은 내 집에서 있는 것처럼 좀 편안함을 주자. 저희가 초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임대의 수익일 거예요. 임대의 수익이라고 하면은 임대료와 공실 리스크가 있겠죠. 지금 저희가 뭐 말씀드렸던 외국인이라든지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눈높이가 높은 대신에 그거를 충족만 시킨다고 하면 높은 렌탈비를 지불하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높은 눈높이는 저희가 충족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높은 렌탈비라는 거는 그게 바로 이제 임대의 수익, 임대 수익률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태원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런 수요가 지금 지속이 되고 앞으로 더 확장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 수익과 공실 리스크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금적으로 만약에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해도 그린 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 예를 들어 취득세 중과라든가 종부세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자유롭고요.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을 통해서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계속 보시다시피 용산공원이겠죠. 최근에도 뭐 경리단길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용산공원 바로 그 옆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패셋 박병찬입니다. 시장에 꼭 필요한 상품을 많은 물량은 아니어도 소소하게나마 개발을 해보고자 했던 이유가 제일 컸고요. 새로운 시도죠. 뭐 혁신처럼 거창한 말은 아니더라도 이제 해보지 않았던 도전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렌탈료는 월 200만 원 전후를 기준 가격으로 잡고 있고요. 분양 금액은 꼭 필요하신 분들만 회사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에는 특화된 건설회사나 시행사가 많이 있는 반면에 소규모 개발에는 그런 것들이 없죠. 짓는 분들도 대부분 자부심이나 프라이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저희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시장에서 기대감을 만드는 거, 브랜드를 만드는 거, 그런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리얼패셋과 자회사 블루버드 건설을 지켜봐주세요.